건강 지켜서 혈관 질환도 막아낸 비결은요? 바로 바로 짜잔! K2입니다. K2 알지. 이거 비타민 그거 아닌가? 그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비타민. 비타민 K. 그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K2는요, 그냥 비타민이 아니죠. 네. 칼슘을 뼈에 착 부셔주는 칼슘 접착제 비타민입니다. 저는 그 K2가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원래 이게 유명한 거예요? 사실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종류의 비타민보다 좀 늦게 발견됐거든요. 이 K2를 발견하게 된 사연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캐나다의 의사인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육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비타민 K2를 덜 먹고 있는 아이들이 뼈가 약하고 또 골절된 후에도 회복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K2가 뼈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K2는요, 체내에서 아주 극소량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대장에서 생산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대장은 배출하는 기관이지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비타민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생산된 K2의 대부분이 체로 배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K2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부에서의 보충이 필요한데 다른 종류의 비타민보다 늦게 발견돼서 외국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야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K2는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승인될 만큼 그 건강효과를 입증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올 초부터 뼈 건강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돼서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한 영양소이긴 합니다. 그러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이제 골다공증을 막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뼈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칼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빠져나간 칼슘을 좀 먹으면 호전이 되는 거가 아닌 거예요? 칼슘은 사실 우리가 보충제로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식단 속에 충분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권장 하루 칼슘 섭취량은 700에서 800mg인데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식단 속에 얼마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는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식사에 빠지지 않는 이 배추김치는요. 50mg의 칼슘이 들어있고요. 우유 한 컵에는 200에서 300mg이 들어있고 김에는 60에서 70mg이 또 치즈에는 200mg이 조개에는 300mg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다 먹어도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은 초과하네요.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식단으로도 충분하면 우리 뼛속에 있는 칼슘이 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식단에는 빈틈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K2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이 K2가 부족해지면 뼈에 칼슘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반증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비타민 K 섭취가 낮아지면 골절 위험도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비타민 K가 부족해지면 골밀도가 낮아진다는 걸 반증합니다.